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신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몇 가지 소식들,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희가 항상 강연회를 통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평소 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만나 뵙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하기, 많은 응원 남겨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핵심적인 트렌드 1시 반에 방송 보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카카오톡 채널을 저희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불법입니다. 네, 절대로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공식 사이트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저희가 1월 달 베스트 파트너로 제가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봐야 되는 거, 지금 우리 2차전지에 대한 전망 넣으면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사실 이제 뭐랄까,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만 꼭 수익 안 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질 것이다. 이제 그런 리튬 가격대로 안 올라올 것이다. 그런 문제를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요가 줄었는데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또 실적이 더 좋습니다. 자,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 전지는 이제 끝장이다, 끝난다, IRA 폐기한다, 그런 말들 많이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부터 한번 하나씩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 얼굴 때문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일 건데, 지워서 보면, 요거는 이제 2023년도까지, 2022년도 결산까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에 대한 완성차 업체 점유율을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BYD, 뭐 테슬라, 뭐 상하이 자동차, 뭐 폭스바겐, 지리, 뭐쭉 나오죠. 현대기아차도 보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의 약 47.2%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63.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리고 2%가 한국이다. 여기에 나오는 63.3%, 전 세계 판매량의 63.3%를 누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 전기차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전 세계에서 6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데, 자, 거기에서 300만 대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에 생산됩니다. 그런데
소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비도 중국에서 50% 이상이 소비가 됩니다. 대표님, 왜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앞서가는 겁니까? 자, 중국이 2020년부터 중국과 유럽이 이미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왔고, 그것이 2022년도까지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그러면 중국은 이미 지금 현재 확장 시기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계속 커져가는 단계입니다. 커져가는 단계에서 경기가 좋으면 좀더 확대됐다가 경기가 나쁘면 조금 줄었다가, 근데 이게 줄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50%가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0%밖에 안 늘어났다. 이런 경우는 생깁니다. 왜?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에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만 늘어나겠느냐? 그건 아니라요. 그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이, 중국의 2차 전지가 배터리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절반 이상이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중국 배터리 달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중국 시장과는 지금 현재는 별개로 봐야 돼. 별개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타겟층을 공략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나라가 타겟층 공략하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미국은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2차 전지가 시작됩니까? 2024년입니다. IRA 법안이 2023년도부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이게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착공이 되는가? 2024년도라고. 2025년도라고요. 미국은 이때가 계약입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실패를 하면, 그러면 빠지는 걸 인정. 근데 지금 실패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는 겁니다. Coming soon. 이제 오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은 늘어나지만, 50% 기대했는데 30%밖에 안 늘어났다. 그래서 2차 전지 수요가 부진해진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석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그거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중국일 뿐인 거고, 그게 우리나라 수요와 엮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리튬 가격이 빠지니까 계속 빠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리튬 가격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을 보면 2018년도 가격대까지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0%까지 급감했다. 맞습니다. 그 팩트예요. 정확히 얼마냐? 마이너스 79.5% 많이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진 것은 인정.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확장됐던 시기가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확장이 꾸준하게 됐는데, 조정을 보여도 너무나 조정이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 우리가 절반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45에서 마이너스 60% 사이에서 기초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초 반등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전지를 팔아야 돼. 그게 안 먹히는 자리까지
저는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자, 과거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4월달, 6월달 그럴 거예요. 그때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 20달러, WTI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WTI 하는 애들이 코덱스가 삼성자산운용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때 매도를 쳤습니다. 그 차월물로 넘겨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더 빠질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20달러까지 무너졌다. 이때 18달, 16달, 17달러까지 내려왔어요. 그만큼 내려갔다. 지금 유가 얼마예요? 70달러 이상이에요. 얼마에 100달러 가까이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왔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게 언론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이슈에 대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20달러 밑으로 내려갔대. 지금부터는 유가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10달러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석유를 안 쓰는 세상이 되고 과대망상인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어떻게 됐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도를 쳐버렸던 거예요. 차월물로 넘겨버렸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가격이 더 빠질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면 오히려 여기에서 과연 앞으로 그러면 가격이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전기차 시장은 여기서 줄어들어 버릴 것인가? 앞으로 내연기관 차면 엄청나게 다닐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가 좀더 지금은 한 대지만 앞으로 두 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세 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없어질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요가 있다면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2018년도 가격대가 내려왔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양극재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진폭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극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튬 가격입니다. 그 리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양극재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배터리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고, 마진폭도 개선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것을 저는 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실적인데, 요거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양극재에 대한 판매, 한마디로 양극재에 대한 매출이, 판매량이 줄어들면, 그거는 큰일 납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는 시장 자체가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양극재에 대한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더욱더 늘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만 보더라도. 그 양극재 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다? 바로 마진이, 영업이익이 줄었다라는 거죠. 왜 줄었느냐? 리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마이너스 80%를 쳤기 때문에 166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보이다가 36억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으니까 느는 폭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여기서 성장이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마진, 리튬 가격만 상승한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밑에도 음극재 시장을 보더라도 EV에 대한 성장 둔화,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성장 감소가 아니고 성장성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완만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를 나쁘게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 법안이 폐기될 것이다. 이 얘기 내용을 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서 봤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도 TSMC가 먼저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삼성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삼성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곳은 이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입니다. 자, 이 텍사스는 공화당 표밭입니다. 공화당 표밭입니다. 그런데 지금 TSMC가 그 공장을 설립한다는 곳은 어디냐면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트럼프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K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곳은 인디애나입니다. 인디애나는 공화당 텃밭입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원금을 주려면 누굴 가장 먼저 줘야지 자기한테 유리합니까? 자, 애리조나입니다. 자,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될 때 지지했던 주들과 2020년도 바이든이 당선될 때 지지했던 주들이 바뀐 곳이 딱 다섯 군데입니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IRA에 대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주들에 대해서 베네핏이 많이 돌아가줘야지만 자기들이 당선될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바로 이 다섯 주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와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의 공통점은 2024년과 2025년도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약속한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를 나는 IRA 폐기하겠다. 그럼 애리조나가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아, 펜실베니아 일자리 늘어나는 거 싫어. 난 IRA 폐기할래.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한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감내해가지고 꾸준하게 돈을 찍어내왔고 그 실업률을 낮추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뒤집듯이 IRA 법안을 포기한다? 지금은 경선 후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는 트럼프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혜택을 받는 주들이 다 IRA 혜택이 들어가는 주들입니다. 조지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차 그 공장 들어서는 곳이 조지아죠. 그만큼 중요한 주들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애틀란타 여기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들어서는 곳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면 충분히 지금은 미국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낭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현재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봐요.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현재 뭐 오늘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분들이 주가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이 240선 밑에, 그러니까 1년간 평균 주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 권역이라고 저는 봤고, 지금 현재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표시 보겠습니다.
포스코피트엠은 2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480선이거든요. 현재 이 과정들,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최근에 저PBR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 포스코홀딩스를 지금까지 주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최종 회장의 임기가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3월달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가가 좀 더 밸류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현재 바닥 찍고 넘어가거든요. 자, 코스모 신소재. 그죠?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찍고 넘어가는 코스모 화학. 지금 보면 바닥에 대한 신호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보고, 저는 2차전지를 지금 아직까지도, 아, 왜 더 PBR주는 다 가고, 대형주도 이제 한 번씩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2차전지 안 갔냐. 아, 다들 2차전지 안 좋게 얘기하고, 버티지 못하겠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은 어차피 언론은 바람잡이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투자의 관점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명확한 기준만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2차전지 정말 과거 작년에 7월 26일이죠. 7월 25일 그날 이제 꼭지 치고 난 다음에 빠졌는데 7월 26일 날 추천했던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꼭지 칠 때. 그렇게 7월 달에 주가가 고점 넘어갈 때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돼가지고 아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때는 충분히 좋은 가격대까지 왔다고 보고 거기에 성장성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회원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1월 18일 날은 문자가 나갔던 내용이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 석화기업들이 바닥 구간입니다. 장기 투자 및 대형주 매매, 보유자들은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에요. 이게 1월 18일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 그 이후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닥 짚고 강하게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학주들 SK이노베이션도 바닥 짚고 돌려서고 있고 롯데케미칼 바닥 짚고 강해 돌아서고 있고 대한유화 그죠? 금호석이 어때요? 다들 바닥 짚고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대한유화도 그렇고 여기서도 바닥 짚고 강하게 뽑아냈고 강하게 뽑아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월달, 1월 중순 때였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월 24일날 문자 나갔던 게 석유화학주 광학이 반등 나온다. 지난주 바닥 신호 드렸다. 이번에는 2차전지가 바닥이다. 여기서 장기 관점에서 오늘부터 추가하락이 나타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자리다. 2차전지 양극재와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보면 전국 공정 장비 업체들도 다 바닥에 대한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윤성 FNC.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디에 PNT. 주가가 다들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TSI. 지금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시점이 왔다는 거죠. TSI도 보면 항상 반등 넣었고, 반등 붙였고, 반등 붙이고, 반등 붙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찬가지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죠? 강원 에너지, 이런 기업들 또 지금 뭐 리튬 포울스? 자, 다
다들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언론 기사들 너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차피 언론들은 나중에 올라가고 나면 우리한테 좋은 뉴스를 보냅니다. 왜냐? 꼭지에서 사라고.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 여러분 투자에 대한 기준, 투자에 대한 관점, 명확하게 가져가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판다고 남들 안 좋게 얘기한다 팔지 마시고, 좀더 보유하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하시거나, 또는 저가에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해서 좀더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수익으로 넘겨보자. 지금 자리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들 있으면 제가 또 상세하게 분석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내용들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요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채널 운영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좌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확인하시고 한국경제TV에서는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제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또 자동차도 급등들 나왔잖아요. 그런 자동차주들 미리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되는지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셔서 시장의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